자, 이제 백쪽부터 갑니다. 백쪽의 28강 염색체와 핵형 분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염색체의 개념은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염색체는 물론 실처럼 원래 흩어져 있었지만 편의상 이렇게 막대 모양 그렸고 하나 엄마한테 받았으면 다른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실제로 이렇게 응축해서 염색체가 된 거죠. 이게 진짜 염색체야. 이렇게. 이때 이 모양과 그 똑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동 염색체 두개 있는 거죠. 그런데 상동 염색체 원래 정의 개념이 뭐냐, 정의가. 이와 같이 모양과 그 똑같은 염색체. 그런데 사람은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는데, 44개의 상염색체, 2개의 성염색체. 왜 이름이 성염색체겠어? 성별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XX인 경우하고 XY인 경우가 있는데, XX면 여성, 사람의 경우에, XY면 남성. 성별 결정되는 것은 사람의 경우에 X 염색체의 개수가 아니라 Y 염색체의 유무. Y 염색체 있으면 남성, 없으면 여성. 그러나 모든 동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초파리는 전부 8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물론 초파리도 XX면 암컷, X면 수컷인데, Y 염색체의 유무가 결정하는 것이라 X 염색체의 개수가 결정해서는. 즉, XXY가 있을 때, 사람이라면 남성이야. 초파리라면 X가 두개 있으니까 암컷이야. 이해돼요? 이런 걸 시험에, 우리 시험에 기초 수준에서는 묻진 않지만, 그러나 심화반 가면 저런 것도 배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 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유전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록생명 유전자, 정록생명 유전자 등, 뭐 정록생명이랄지 토르병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 있죠. 자, 나머지 염색체는 상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런 상동염색체, 그러면 22쌍의 상동염색이 일단 있고, 여성은 이것도 상동염색체지. 그럼 남성은 X 염색체에 비해서 Y 염색이 훨씬 작아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 그럼 아까 처음 그 정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이 할 때는 이건 상동염색이 아니지만, 감수분열할 때는 상동염색체에 서로 달라붙어요. 감수분열할 때는 상동염색체에 서로 달라붙어. 이렇게 서로 달라붙은 염색체를 이과 염색체라고 하는데 곧 나와요. 이과 염색체. 그런데 X 염색체와 Y 염색체 사이에서도 같이 결합을 하죠. 몇 개를 그렸어. 맞아요. 이렇게. 이해돼? 이과 염색체. 확장된 개념의 상동 염색체야, 이게. 그래서 감수분열할 때 둘이 붙어서 이과 염색체를 형성하는 두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하니까 이것도 상동 염색체라고 할수 있죠. 가끔 예전에 이제 제가 중딩도 옛날엔 가르쳤었는데 학교 시험에 이런 게 있어. 남자의 상동 염색체는 몇 쌍이냐? 이 개, 아니 이 개떡 같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이게 23쌍이냐, 22쌍이냐 의미 없는 거야.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돼. 원래 개념은 이것만 상동 염색체지만 그러나 이것도 확장된 개념으로 상동 염색할 수 있어. 고등학교 책에 분명히 나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핵상이라는 말과 핵총이라는 말을 배울 텐데, 우선 핵상은 염색체가 두 개씩 짝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야. 지금 이게 EN인 거야. N, 그러니까 EN은 체세포의 핵상을 나타내고, N은 생식세포, 즉 정자 남자의 핵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은 EN=46,
n equal 2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초파리는 en equal 8, en equal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람 체세포와 초파리 체세포의 사람과 초파리 체세포 핵상은 같다 다르다? 핵상은 염색체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 en이냐 n이냐만 따져. en이냐 n이냐만. 그래서 en일 때를 2배체, n일 때는 반수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것만 보는 거야. 핵상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냐?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46개 염색체를 갖는 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쥐똥나무라는 게 있어요. 쥐똥나무는 뭐 공원 뭐 울타리나 학교 울타리, 관공서 울타리에 가끔 있어요. 열매가 쥐똥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쥐똥나무라고 그러는데, 역시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접도물고기라는 게 있대. 얘도 염색체가 46개래. 그 말은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이다 할 수 없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가 같다. 사람은 정상인이라면 모두 46개 염색체를 갖는다. 이제 물론 여기 들어가면 비둘기의 경우에는 수컷 암컷의 염색체 수가 다른 경우도 물론 있어. 원래 이렇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면서 성별까지 같으면 염색체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적도물고기와 사람은 모두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종이냐? 염색체 수는 같지만, 모양과 크기, 즉 구조가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그 개념이 핵의 형태라는 뜻의 핵형. 염색체 수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까지 개념이 핵형. 그러면 핵형이 같다? 당연히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이다? 핵형이 같겠죠. 물론 암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X, Y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핵형 분석이란 뭘까, 그럼? 말 그대로 핵형을 알아내는 거죠. 핵형 분석. 언제 하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에 합니다. 왜 체세포 분열 중기에 하냐면,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뛰놀고 있을 때는, 움직이고 있을 때는 몇 명인가 세기가 어렵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 한 줄로 쓰세요, 반별로 쓰세요, 그러면 숫자 세기가 편하겠지. 염색체가 분열기 중에서 염색체가 한 줄로 늘어서는 시기가 중기야. 그러니까 핵형 분석이 쉽겠지. 그럼 왜 감수 분열은 안 될까? 감수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정소, 사람의 경우는 정소 난수에서 일어나. 그럼 정소 난수에서 그 분열하고 있는 세포를 찾아내기가 어렵겠지.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하는 거야. 그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자와 남자의 핵형이 달라. 그지? 여자와 남자 핵형 달라. Why? 그러니까 성별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돌연변이 아직 안 배웠지만, 돌연변이는 아까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긴 것. 그 염기 서열이 뭐냐면, 염기 서열이라는 것은 서열, 그러면 종류와 배열 순서까지. 그럼 염기가 쭈르륵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가 유전자와 그제 단백질을 결정하는데, 그런데 염기 서열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염색체 구조나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수 달라지는 거, 구조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지. 염색체 염기 서열을 달라지는 것을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나중에 배워.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기 서열의 변화. 그러면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것을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죠. 따라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태아의 핵행 분석을 통해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나 조심할 건 염색체 돌연변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염기 서열의 변화일 뿐 구조나 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화면에서 쭉 볼게요. 됐네. 핵형. 수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 핵형 분석, 그 수, 모양을 조사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 그래서 전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현재 핵형 분석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염색약으로 각 부분들을 염색을 하고, 그냥 현미경으로 체세포별 중기를 찾아서 그냥 사진 찍으면 돼. 그럼 그 사진 자료를 컴퓨터로 옮겨주고 소프트웨어가 제가 배열을 해. 크기별로. 제일 큰 거 1번, 그 다음 큰 거 2번,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각각 2개씩. 왜? 각각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를. 자, 이게 핵상. 사람, 체세포 핵상 2N 이꼴 40이. 실은 핵상은 2N이야, 2N. 이건 N, 체세포, 생식세포. 자, 그리고 상동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이건 좁은 개념의 상동염색체고, 그런데 넓은 개념의 상동염색체는 X염색체, Y염색체를 포함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죠. 그 다음 페이지에 대립인지 아까 설명했었죠. 이전 단원에서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대응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그럼 여기 있는 두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 대립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 이형 접합, 같은 경우에 동형 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상염색체, 일상적인 염색체, 암수 공통으로 있는 성염색체, 성별 결정하는 염색체에 X, Y가 있죠. XY 구성이면 남자, XX 구성이면 여자. 이제 염색체 수 이상을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수의 이상이면 돌연변이. 물론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도 있고, 뒤에 나와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그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수의 이상인 것도 있고, 이제 구조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102쪽에 문제 1번. 자, 바로 이것이 핵형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인데, 핵형 분석 결과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일단 볼게요, 그림을. 1번부터 22번까지 두 개씩 다 똑같죠? 1번 두 개, 2번 두 개, 3번 두 개. 크기가 큰 것부터 1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염색체를 배열하는데 XY니까 이건 남성이죠. 자, 문제에서 답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억과 뒤에는 상동염색체다. 맞죠? 그러나 가끔 이렇게 문제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1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디귿, 리을 한다면 디귿과 리은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염색분체이죠. 잠염색분체 아까 설명했어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니은에는 희소한 단백질이 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것은 염색사가 응축된 것인데, 염색사를 구성하는 것은 뉴클레오솜이 쪼르륵 연결된 것이고, 뉴클레오솜에는 희소한 단백질이 8개가 있고, 그것을 DNA가 약 1.67바퀴 감고 있고, 이 사람의 성염색체는 XY다. 맞고,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되는 상염색체의 염색분체수는, 바로 디귿과 리을을 염색분체라고 하니까 염색체 한 개는 염색분체가 두 개 들어있죠. 염색체 하나에는 염색분체가 두 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44개니까, 그러니까 22쌍 44개니까 염색분체는 88개죠. 상염색체의 염색분체. 되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잠깐 쉬겠습니다.